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신한 부산 드론 촬영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었다, 좋았다, 이런 컨텐츠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을 종종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사실 딱 하나 저는 굉장히 만들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오인데요. 옆에 있는 이 액션캠에 오디오를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오 음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브이로그를 촬영을 다시 할때 오디오를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제나이저 핀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음질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장착을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송신기, 수신기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가 아니고 액션캠에 장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에도 활용이 가능한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액션캠을 서칭할 때네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크거나 무거워서 액션캠에 장착이 어렵지 않을 것. 두 번째는 비싸지 않을 것.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옵션이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채널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찾다가 홀리랜드 라크 M1이라는 제품이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하여서 관심이 갔습니다. 많이 서칭을 하였는데 사실 유튜브에 전부 다 광고밖에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객관적인 리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두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라크 M1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는 케이스 안에 수신기 하나, 송신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구분을 할수 있게 가운데에 크게 있는 게 수신기고요. 마이크 모양으로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게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를 꺼내서 액션캠이나 카메라에 장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같이 들어있는 이두 개의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회색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나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이 검은 3.5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션캠에 3.5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3.5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신기 설치가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마이크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열고서 꺼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마이크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데드캣이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 데드캣을 씌워주면 되는데 구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 씌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의 음질과 사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사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죠. 여기 옆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는 건 주변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때 노이즈를 잡아주기 위한 용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결과물을 들려드리기는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제 소리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노이즈 캔슬링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파란색인 경우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홀리랜드 라크 M1하고 제나이저 G4 같은 상황에서 녹음한 영상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리가 잘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가 녹음이 되는데, 홀랜드 라크 M1은 그거 대비 어느 정도 녹음이 된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나이저 G4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홀리랜드 라크 M1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켰는데요.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먹먹해지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드지는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촬영을 할때 사실 이렇게까지 멀리 카메라를 놔두고서 멀어지는 경우가 없죠. 브이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음질이 어떤지 제나이저 G4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지 제가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랜드 라크 M1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뭐 어느 정도 핀마이크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서 등으로 내 몸과 수신기와 송신기를 가렸을 때 아무래도 영상의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리랜드 라크 M1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을 때도 마이크의 소리나 음질에 영향이 없이 송수신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액션캠의 장착이 짧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휴대성에서도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가 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넣고 이동을 하면서 또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에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액션캠 외에도 스마트폰에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은 이 회색 케이블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1 프로에 케이블 연결을 하고요. 이 회색 케이블을 꼽고 이 홀리랜드 라크 M1 수신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아이폰에 연결을 했을 때는 음질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홀리랜드 라크 M1하고 액션캠 마이크 수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돌아서 홀리랜드 라크 M1하고 아이폰 11 프로 마이크 수음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연결을 했을 때 기본 아이폰 마이크보다는 소리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소니나 제나이저 같은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소리를 이 안에서 조금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홀리랜드 라크 M1 같은 경우에도 그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수신기에 차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리를 조금 더 잘 담아내고 크게 들어오고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는데 단점으로는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액션캠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 이거를 프리뷰를 해본다고 그래서 오디오가 잘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를 알 수도 없고 여행을 하면서 사운드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프리뷰하면서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단점으로는 이 앞에 데드캣을 씌웠을 때 굉장히 못생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마이크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데드캣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못생기기 때문에 사실 장착했을 때 그렇게 이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렇게 빼서 장착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앞에 홀리랜드라는 글씨가 굉장히 크게 써져 있죠. 일반적으로 저예산이나 뭐 학생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나는 인터뷰용으로 가볍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 이 홀리랜드라고 글씨가 이렇게 크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선 강탈을 하죠. 아무래도 인터뷰나 상업적인 촬영 같은 걸 했을 때 이곳에 글씨가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홀리랜드 라크 M1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먼 거리에 있거나 등으로 가려도 송수신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마이크이다. 그래서 액션캠에 장착을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한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께도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녹음하기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음질이 상업용으로 쓰기에 좋지가 않고 설정 같은 것을 내가 보면서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토로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이 홀리랜드 라크 M1을 장착을 하고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미나고 음질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